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성령과 노유 모두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뉴스타트 주제가를 부르고 셋째 날 오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린 이곳에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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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에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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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보이시죠?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생명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검색한 게 뭐냐 하면 검색 결과 18번이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인데 제가 뭘 검색을 했냐고 하면은
내가 벌 주겠다라는 말을 검색했어요. 영어로 I will punish. 그렇게 번역된 것이 18번 나옵니다. 네, 18번 나와요. 근데 네, 석훈아, 나 깜빡했네. 네, 내 컴퓨터를 좀 연결해야 된다고. 자, 18번 나오는데 물론 그냥 I will punish가 18번 나오고 뭐 벌을 주어 뭐 이런 말은 무수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내가 그들을 I will punish you 혹은 I will punish them. 이거를 제가 찾아볼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벌한다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요. 이 18번이 나오는데 킹 제임스에 이 18번의 모든 이 히브리어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이 벌한다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말로 벌을 준다고 번역된 그 구약 성경의 말 단어, 그 히브리 말 단어,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벌을 준다는 게 있습니다. 그 막 무수하게 많아요. 많은데 그 벌 준다는 말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찾아본 결과 아직도 덜 찾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찾아본 결과 약 8가지 다른 단어를 썼는데 우리말에는 다 벌한다, 짐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는 다 벌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 죄인을 벌한다. I 뭡니다. 뭐가 나와요? 주어가 I예요. 이 I will punish 하는데 이 punish는 여러분 다른 여러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 I will punish 할 때는 전부 무슨 단어냐 하면은 visit입니다. visit. 예,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방문하리랍니다. 예, 방문하리. 그래서 여기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 아닌 것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참 재미있게도 어떤 부분은 punish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부분은 visit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참, 킹 제임스 버전 자체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다른 성경들은 전부 punish입니다. punish인데 이 visit, 방문하다라는 단어의 그 뜻을 영어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웹스터 사전을 뒤져보니까 방문하다의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방문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나오게 하려고 방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죄 지은 죄인을 방문하십니다. 그럼 뭐 하러 방문하는 거겠습니까? 구원하려고 방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벌 준다고 번역했다 이겁니다. 이 18번 나오는 I will punish 킹 제임스 있는 게 전부 다 뭐예요? I will visit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면 그렇지 이랬어 제가. 왜? 형벌을 준다는 말에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형벌은, 벌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죄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죄 없는 곳에는 형벌이라는 게 뭐예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벌의 개념은 뭡니까? 하지 말란 것을 했을 때 그 대가로 하나님이 주는 거. 주는데 주로 무엇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질병을 주든지, 예,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벌을 줄 때 그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심한 벌은 뭐예요? 사망이야. 죽는 거예요. 사형이죠, 사형.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일까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게 맞는 말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와이프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면서 자비는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비는 그저 그래 사랑한다 이런 감정으로만 취급하고 있다. 자비도 공의만큼 뭐예요?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뭐 옛날부터 주로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 결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형벌로서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상구 박사는 사랑만 강조했지 공의는 강조하지 뭐예요? 않는다. 균형을 안 잡는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와이프인의 글을 읽어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가 뭐예요? 입맞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어떻게 해요?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공의가 따로 있고 자비가 따로 있다. 이런 개념, 그게 공의, 자비, 저는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단의 공의가 뭐예요? 달라져 버린 겁니다. 왜?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 결과 사단이 생각하는 공의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생각하는 공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공의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죠. 그 사단이 하는 말, 우리가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 나오는 그 와이프분이 인용한 말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면제해 준다면 그것은 공의가 뭐예요? 아니다라고 주장한 게 사단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신들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신들 중에 인간을 다루는, 인간을 다루는, 즉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은 다 인간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섬기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섬기시려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밖에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뭐요? 신이 없느니라 는 분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 외에 또 다른 어떤 신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더냐, 나 외에 또 다른 어떤 신이 나 같은 품성을 가졌더냐, 이 말입니다. 나 같은 품성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주는 신은 이 세상에는 나밖에는 뭐예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진리죠. 이것을 이제 불교인들이 읽고 뭐라 그래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왜냐? 생명을 모르면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는 이러고 독선적 아닙니까? 그렇죠. 다 무시하고. 그게 왜 그런 판단이 나왔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만이 생명이라는 개념이 없으면은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그것이 독선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반박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도대체 너희의 발까지 씻겨주기를 원하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더냐? 나밖에는. 너희들로부터 받아들이기보다는 모든 것을 뭐요? 주려고 하는 신이 또 어디 있냐? 한번 데리고 와봐. 나밖에 없지 않냐? 나는 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뭐요?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는 신이 아니더냐? 나 왜 또 어딨냐? 여러분, 이 감동적인 신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런 신의 품성을 우리가 공표해야 되는 거죠. 예. 만방에.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거죠. 이런 신이 또 어딨더냐? 그 다음에, 너희들의 지은 죄값을 너희들에게 물리지 않고, 내가 갚아내는, 신이 갚아내는 신은 어디 있더냐? 나와봐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신은 뭐예요? 인간밖에, 아주 예수밖에 없죠. 도대체 이 세상에 신의 종류가 많지만은, 예?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저는 인자가 온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저는 인자라는 말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도대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자기를 가르쳐 뭐라 불러요? 인자라고 부른다는 그 자체부터가 그분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인자라는 말 뭡니까? 사람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 불러요? 사람의 자식이야. 나는. 나도 사람의 자식이야. 와, 자기를 낮추사. 그렇죠. 예. 그런 품성을 가진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품성. 아무 신도 없잖아요, 여러분. 신이 사람이 되어와서 친히 사람과 밥을 같이 먹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밥 같이 먹어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왜? 다윗은 자기는 양이다. 여호와는 나의 뭐요?
목자시다. 이 말 한마디가 이건 끝내주는 말이죠. 우리가 목자를 지도자라 뭐 이렇게 봐버리면은 그 뭐 다른 신도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예요? 부족한 게, 이 부족한 게 없다는 말이 이게 뭐냐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예요? 없고 왜? 여호와는 나를 뭐 하는 분이니? 여러분, 양이 목자를 섬깁니까? 목자가 양을 섬깁니까? 목자가 양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 갔다가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다 뭐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은 다윗이 부른 노래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품성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아, 이런 종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 내가 더 이상 부족한 게 뭐가 있겠느냐. 심지어는 더러운 뭐까지 씻겨줘요? 발까지 씻겨주는 이런 하인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 그 우리는 하인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네. 참 재미있는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네. 저는 그 11조를 보면서 참 우리는 우리 품성대로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면은 우리 품성대로 읽으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안 내면 복 못 받을 줄로 알아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놓고 내가 그런 품성을 가진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11조 내면 복 줄 거고 안 내면 뭐요? 복 안 준다는 말이다 라고 정의를 해놓고 주님 말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나면 성경 해석이 전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여러분 대단한 이 챌린지입니다. 아시겠어요? 품성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품성이 그러니까 품성을 잘 깨달은 와이프 부인께서는 하나님의 형벌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형벌은 죄인이 스스로 죄를 짓고 자초한 것이다. 그것이 품성을 깨달은 분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러자면 와이프 부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 말은 화이프인 말인 거겠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은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잠을 못 잡니다. 내가 내 일생을 바친 하나님이 진짜 이렇다면 나는 사표를 어떻게 해요? 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자기의 말씀을 대로 따라서 순종하지 뭐예요? 못하게 해놓고 홍해에 빠뜨려서 죽이는 하나님. 여러분 그거를 질문하면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그걸 목사님한테 질문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질문을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아이고 뭐 그러니까 그 뭐요? 권위에 눌리는 거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사회가 권위주의적이고 이 권위에 눌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이도 항상 더 부풀려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목사님 아들 한번 가만 보니까 몇 살이냐 그랬는데 여섯 살 그래요. 그 보니까 다섯 살밖에 안 돼. 우리는 한 살 꼭 뭐요? 더 붙여가지고 그래야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하나님이 권위주의입니까? 네. 권위주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자, 누가 와서 발 씻을래? 이런 분이지. 여러분 11조 얘기를 제가 말라기서 3장 10절을 읽어보면요. 이거는 권위주의를 완전히 탈피하신 분,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거창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거창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온 우주를 창조하고 소유하고 통치하는 모든 것이 내 거다는 얘기.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통치자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그래놓고 갑자기 째째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너희의 수입의 10분의 1을 창고로 좀 가져오면. 왜? 지금 우리 집에 양식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이 없으면 못 먹고 산대요. 여러분 이거를 다 읽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손자한테 한 게 생각이 나요. 제 지갑에 그날 우리 환자가 현금으로 이렇게 다들 수표로 써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 판인지 이사를 간다 그러면서 현금을 가져왔어. 치료비를.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했는데 치료비가 안 왔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그런 보험회사와 얘기해서 받을 테니까 자기가 현금으로 지불하고 가겠다. 참 신사적이죠. 그래서 이제 현금을 3,000불을 다 가져왔어.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손자하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팥빙수 집을 본 거야. 우리 손자는 이 팥빙수를 좋아해.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 찬 걸 먹으면은 다리 잘라요. 그래서 저는 팥빙수,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근데 팥빙수를 한 그릇 사니까 2불이야. 제가 100불짜리를 탁 주니까 팥빙수 한 그릇하고 98불을 거슬러 주니까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진짜 부자야. 그죠? 할아버지 부자야. You are rich. Yes, I am rich. 만군의 할아버지지. 만군의 할아버지. 왜? 돈을 한 장 주니까 뭐예요? 팥빙수 한 그릇에다가 막 98불을 막 한참 세가지고 그 설득 돈을 주니까 막 그 할아버지 갖고 있는 이 돈 전부 가지고 이 팥빙수를 사면 도대체 몇 그릇을 사네? 내가 1,500그릇을 산다. 얘들은 얼마나 많으냐가 팥빙수 몇 그릇이냐 그걸로 이제 결정이 되니까 1,500 와, you are rich, grandpa. 할아버지는 진짜 거부야? 그럼 할아버지 거부라고. 그 자식 이제 다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이뻐.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 그런데 저는 팥빙수를 안 좋아하는데요. 다른 팥빙수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 팥빙수는 먹고 싶더라고. 우리 손자가 먹고 있는 거 고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한 입 줘봐. 그랬더니 할아버지 거부하냐? 할아버지 1,500그릇 살 수 있는데
할아버지 돈으로 사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저기 저 사람 만드는 거는 맛없고 니끼 맛있어. 여러분 이거 뭐예요? 저는 우리 저는 손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손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손자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 1년에 한 번 만나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그 손자를 너무너무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기쁘게 해주고 싶을 때는 할아버지가 뭐가 돼야 돼요? 개그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손자만 만나면 개그를 해. 그래서 손자가 배꼽을 잡고 대굴대굴 굴르고 나도 같이 뒹굴고 뭐 술래잡기 하고 막 숨바꼭질하고 막 킬킬거리고 막 그러다 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할아버지는 니께 먹고 싶어. 그랬더니 이상하대. 그 말도 안 돼. 저기 사 먹으면 될 텐데. 왜 저거는 새로 만드는 건 맛없고 자기께 맛있냐? 그래서 네가 주니까 자기는 이해 못하겠대.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아, 너 할아버지가 사 주니까 받아 먹으니까 맛있지. 그랬더니, 응. 그래 기쁘지. 응.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할아버지도 기쁘다. 할아버지는 왜 기쁘겠니? 그러니까, 사줬으니까. 주는 것도 기쁜 거야. 너도 할아버지 한번 줘봐. 받아먹는 것도 기쁘지만은, 주는 것도 기쁘다. 그랬더니, 정말, 할아버지 봐, 기쁘잖아. 그러니까 한 입만 줘봐. 그랬더니 자기는 안 기쁠 것 같대. 자기는. 예. 그 너도 기쁠 수 있어. 그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게? 시험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시험해보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뭐요? 말지니라. 우리는 이거를 심각하게 읽으면 혼돈이 와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읽어버리면은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성경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그게 원칙이야. 원칙인데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그 말을 우리에게 또 할 수가 뭐요? 시험해보라고 하실 수가 뭐요? 있다 이거요, 여러분. 이런 flexibility, 이런 뭐요? 자유. 이거를 우리는 모르고 성경을 너무 어떻게 해요? 딱 규격적으로 공식인 줄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에서 여기 왔다 대입하고 여기서 꺼내 이렇게 하면 또 말이 된다. 그 안에 품성의 냄새가 안 나. 논리밖에는 없어. 시험해봐. 논리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시험해봐. 한번 줘봐. 한번 시험해봐. 싫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안 기쁘면 두 그릇 더 사준다. 그랬더니 밑자 본전. 해서 탁 줘. 받아볼까?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그래서 기쁘지? 그랬더니 기뻐. 그러면서 한 숟갈 더 먹어봐 할아버지. 11조 내는 재미가 붙었어. 아셨어요? 이래서 11조의 메시지로부터 생명을 전해야죠. 품성을 전해야죠. 11조를 내면 복 준다. 안 내면 곤란하다.
이런 조건부 하나님의 품성, 그 품성이 조건부다 이 말입니다. 복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네 행위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믿음으로 말미암니의 뭐 로마서에서 해놓고 구약으로 돌아가면 헷갈려. 그러나 구약도 깊이 보면 뭐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품성을 알지 못하면 구약은 해석이 안 되게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그 말라기서 3장 10절의 결론이,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구걸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뭐요? 하수가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이 할아버지는 이 손자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욱박 질려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 순수한 자기의 선택,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고 싶다. 그래서 발 씻어주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구걸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부족함이 뭐요? 없어. 다윗이 한 말이 이제 가슴 아파. 부족함이 없지.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품성을 이해하면 드디어 다윗이 무엇을 이해했는지, 다윗도 내가 깨달은 뭐예요? 그 품성을 같이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감동적이다 이거죠. 엔돌핀 쫙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탁 켜지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신학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학문적으로 맞지 아니하면은, 예, 이 감동은 그거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할 수가 뭐예요? 없다는 입장을 자주 취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소위 순복음교회처럼 이건 뭐 이론은 필요가 뭐예요? 없고 하면 된다. 이런 식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감동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은 제가 배우기로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다 뭐예요? 논리적 논문이 아니라 뭡니까? 노래, 시 아닙니까? 여기 이 감동이 들어있는 글체로 쓴 것이 구약이다 이거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전부 뭐요? 시 아닙니까? 시. 심지어 다니엘서까지도. 기술한 기술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제가 참 저하고 친한 환자가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참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참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참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환자가 한 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뻑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장로교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경 공부를 더 깊이 하면서, 이게
지옥설이나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장로교를 나와서 이제 우리 안식일 교회 침례를 받고 그걸 받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 나중 물어봐서 너는 어느 교회 나가냐? 그래서 침례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뭐 성경 실력이 뭐 아주 이제 초보자였으니까 그때 이제 영혼 불멸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편에 하나님이 낯을 숨기신 적 우리가 떨고 그 다음에 뭐요? 호흡을 취하신 적 우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니 이제 이거를 탁 소개를 했죠. 제가 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취해버리면은 그 혼이란 게 없지 않냐? 취해버리면은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이 사람 말이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시편은 시 아닙니까? 그래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때 좀 더 알았더니 뭐예요? 이사야서도 시다. 예레미야서도 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될 텐데 심지어는 뭐 창세기도 뭐예요? 다 시다. 그랬더니 하필 시편만 시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아름다워야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학이 논리 정연한데 아름답지 않다면 이건 뭐예요? 진리일까?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진짜 진리는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정확한 진리이면서 어떻게 해요? 뷰티풀. 아름답다 이거죠.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당시에 한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요? 상을 하나님을 하인 취급하냐? 상을 누가 베풀어 줍니까 여러분? 하인이 베풀잖아요. 주인님 드시죠.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그 하나님의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 나타낸 거예요. 네.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 밥상을 차려 주시는 분이다. 원수는 뭐라 그러고 떠들고 있는데? 원수는 뭐라 그러고 있어요? 벌 받아서 쌈 놈이요. 저 자식은 근데 하나님 뭐예요? 상 차리는 거예요. 시끄러워. 얘는 나의 품성을 믿어. 너 이거 먹고 살아. 그동안 굶었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면 와 감동적이야.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또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상 차려주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이 권위주의 사회에서 특히 우리 한국 같은 상당히 철저한 권위주의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정말 깊이 깨닫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달았다. 다른 한국 사람들보다 더 깨달았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그래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깨달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저는 권위주의 자체를 박차고 미국으로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과대학 다닐 때 제가 키가 컸거든요. 우리 반에서 이제 제일 키가 컸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운을 탁 걸치면은 누가 교수인지 몰라, 환자들이. 네.
그 교수님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옆에 서면 아주 기분 나빠. 저 뒤로 줘서 뒤로 가 뒤로. 그래. 아 그래서 막 이 그리고 특히 이제 키 작은 조 교수 뭐 강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분들은 막 더 기분 나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막 환자들 앞에서 이제 그 아침에 우리 그 뭔데 회진 돌 때 저한테만 꼭 어려운 질문해서 환자들 앞에서 묵사발을 만들어. 근데 환자들이 보기에 아 누가 교수고 누가 형편없는 학생인 줄을 뭐요 다 알게 하려고. 전 막 그게 막 너무 싫었어요. 막 하여튼 막 회진 돌 때마다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나는 막 이런 나라에서 난 살 수가 뭐요 없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 자체를 제가 거부하고 미국으로 도망가면서 한국 땅에는 다시는 뭐요 안 돌아온다. 해가지고 미국서 이런 권위주의가 아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좀 제 그 견해가 그래서 미국에 가니까 이 적어도 권위주의가 아니야. 그래서 체질이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서 성경을 배우니까 아 이것이 쉽게 좀 와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가 교단 자체가 권위주의니까 이 시스템 행정 시스템 자체가 철저히 권위주의니까 이게 감흥 전류가 흐르지가 뭐요 않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개편이 되면은 좀 권위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행정 개편이 돼가지고 좀 자유롭게 그렇게 뭐 저는 뭐 제 의견은 뭐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아마 그래도 권위주의는 유지될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 조직 그 간소화는 될지언정. 우리가 이 권위주의를 권위를 포기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권위의 포기입니다. 권위의 포기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은 여러 품성의 특징들 중에 어떤 특징에서 나타납니까?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거죠. 네.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거죠. 네. 자, 자유의지를 일단 허락하고 선택의 자유를 허락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뭐예요? 자유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품성이야. 그렇죠.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품성은 권위를 뭐예요? 권위주의자가 되지 권위로서 통치하지 뭐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무엇으로 통치하겠다는 겁니까? 사랑으로. 예. 그래서 와이프인 말씀에 하늘 정부에는 강제가 뭐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가 없어. 그러면 강제가 없는 곳에 형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형벌이라는 내가 벌준다는 말의 뜻이 우리 품성으로 알고 있는 벌준다는 말과는 좀 다른 말이 아니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왜?
물론 벌 준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우리 한국말 개역 성경은 권고하다. 혹은 혹은 낮추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가장 그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술하신 그 책이 이 교회 증언 5권에 참 많은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증언 5권에 보면은 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자기들의 지은 뭐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에 자기들이 자초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게 아까 제가 이 바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 자체에서도 출애굽기 읽으시면은 but 그러나 바로는 바로가 주어입니다. 그렇죠? 문장적으로 바로는 hardened 강팍하게 했다. 누가? 바로가. 바로는 강팍하게 했다. 여기는 하나님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바로가 강팍하게 했다. 무엇을? 자기의 마음을.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뭐예요? 강팍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At this time also. 이번에도 역시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도 결국은 뭐예요?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와이프님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확실한 거죠. 저는 이것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무슨 하나님이 말이야. 자기가 순종 못하도록 해놓고 불순종한다고 벌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끝까지 불 주니까 뭐예요? 홍해 집어넣어서 확 죽여버리고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권위주의를 신봉하는 것이 되죠. 왜? 모든 것이 권위야. 하나님 해. 하나님이. 바로 같은 놈은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죽이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재인식하게 되면 모든 것이, 모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네,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수한다. 복수한다. 우리의 복수와 하나님의 복수가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수는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을 뭐예요? 너희가 직접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뭐예요?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 되리라. 그게 복수의 방법이야. 예. 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대로 우리가 진노할 때와 하나님의 품성대로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이것은 완전히 뭐예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5장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왜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 품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과 우리의 품성은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그래서 우리의 품성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 했죠. 예. 하늘과 땅 차이도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야. 우리의 진노는 뭐예요? 우리는 죗된 품성. 사단 반드시 누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예요? 처벌해야 된다는 품성. 품성으로는 누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을 때 내가 진노하면은 상대방이 처벌을 받아야 뭐예요? 내가 기뻐. 여러분 성경은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그렇죠. 내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분이 왜 악인을 죽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악인이 죽는 것은 결국 무엇의 결과요? 품성의 오해의 결과로 생명으로부터 떠나니까 그 결과 뭐예요? 사망의 지배받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저 악인이 죽기를 바래. 그렇죠? 우리가 진노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탁 대접버려라 그러잖아요. 미우면. 네. 그럼 여호와 하나님도 탁 대접버려라 이놈의 새끼가 그러겠습니까? 대접버리라고 안 그래도 내가 이미 뭐요? 돼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억지로 어떻게 해요? 끄집어와서 생명적으로 오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어 없어? 있어. 있는데 안 해. 왜? 선택의 자유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그 자기는 할 수 있는데 확 끌어오면 안 죽는데 죄인이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을 때 그 살리고 싶지만 못 살리는 뭐요? 그 마음이 진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진노, 분노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요? 그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에 네 원수를 맡기라 이겁니다. 확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 원수를 데려다가 그 원수가 감동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감동하는 거죠. 네. 여러분 사울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스테반이 돌에 맞아 피를 확 흘리면서 사울은 스테반을 향하여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죽어 이 새끼야 너 같은 이단은. 죽어 너 같은 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죽어야 돼. 했는데 스테반은 사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사울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울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주파수가 달라. 누구 주파수가 생명 주파수입니까? 스테반의 주파수야. 그러면서 스테반의 얼굴이 뭐요? 왜? 강력한 생명파, 성령파가 임하니까 스테반의 얼굴에서도 광자가 팍 나가는 거죠. 모세 얼굴이 빛나듯이. 사울이 볼 때 눈이 부실 지경이야. 그런데 그 속에는 증오가 하나도 없고 오직 생명만 있을 뿐이야. 그렇죠? 생명과 사망의 뭐요? 극명한 대조가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망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파로 꽉 찼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그 생명파가 스테판을 통과해서 쫙 갈 때 충격받았겠죠. 그렇죠? 이게 뭐냐? 기 싸움에, 전파 싸움에 사울이 졌습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은요, 나는 원수를 이렇게 미워하지만 이 스테판은 나 같은 이 원수를 뭐요? 사랑하는구나. 자기가 믿는 여호와와 스테판이 믿는 여호와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요. 이론적인 차이입니까? 품성의 차이입니까? 품성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네.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사울도 11조 냈겠죠. 그렇죠? 사울도 채식했겠죠. 그렇죠? 사울도 죄 안 지었을 겸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이죠. 무엇의 차이예요? 어떤 품성을 가진 하나님을 아느냐. 이 차이예요. 이거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사울이 그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날 밤 사울은 모텔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좀 쉬려고 눈을 감았는데 눈 감을 때마다 무슨 누구의 얼굴이 나타나? 스테판의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 스테판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자기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의 얼굴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구나. 이게 잘하는 짓일까? 과연.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는 틀린 여호와가 아닐까? 하여튼 눈을 조금 붙이긴 붙였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다마색으로 가야 돼. 그렇죠? 다마색으로 가서 또 뭐 해야 돼요? 또 죽여야 돼. 또 죽일 생각을 하니 또 그 얼굴을 보게 생겼어. 내가 또 같은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는 이분이 진짜 여호와일까? 스테판의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일까? 이렇게 뭐요? 흔들림이 온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 마지막 때 흔들림이란 게 이런 흔들림인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흔들림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여호와가 참 여호와일까? 여러분 이거 생과 사가 갈림길입니다. 그렇죠? 사울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흔들림이 왔습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 속에 그동안 쌓아놓았던 뭐요? 큰 성, 뭐요? 바벨론이 무너질 차례입니다. 큰 아성이야.
드디어 사울의 마음이 스테판, 내 하나님이 맞을 거야 는 순간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당신입니까? 감동,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쫙 풍성이 달라지는 순간이 사울에게 다시 뭐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예. 와, 여러분. 이러한 혁명이 사울의 인생에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요 아니요. 사울은 스데반의 원수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사울이라는 원수에 대하여 원수 갚는 방법이 뭡니까?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겁니다. 숯불이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장 6절에 나오는 숯불, 핀숯, 하늘 성소의 제단에 있는 뭐예요? 숯불, 거기서는 무엇을 태웁니까? 죄를 태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성령의 불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머리에 숯불이 올라갔다. 스테판을 죽인 이 죄까지도 이 스테판의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여러분, 예수의 제자를 때려 죽였는데도 예수는 자기를 뭐예요? 불러 사오라 사오라. 품성. 여러분, 이거를 감정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생명의 원칙 아닙니까? 원칙입니다. 원칙 중에 원칙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자꾸 차가운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짜 원칙은 뜨거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스데반은 성공적으로 뭐예요? 성공적으로 뭐 했습니까? 복수했습니다. 하늘의 복수, 땅의 복수, 천지차입니다. 네, 천지차. 감동적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시겠어요? 감동적 아니에요? 기뻐요. 이런 거 깨달으면요, 막, 이야!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바로 이게 건강 관리예요. 힘나는 거죠. 피곤이 싹 뭐요? 가시는 거죠. 내 몸에 필요한 유전자들이 다 켜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품성으로 이상구의 건강을 관리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능력이시니 이 말이 저절로 나온다. 그렇죠? 주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생명이시니이다. 여러분, 네. 그 뭐 영적 건강, 육적 건강 거기 뭐요? 구분할 수가 없어. 영적으로 건강하니 따라서 유전자는 켜지고.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뭐예요? 교량이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영에 반응하도록, 영파에 반응하도록 창조주께서 희한하게 만드신 화학 물질이 바로 DNA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잘 진동을 안 해. 그런데 우리의 유전자는 진동합니다. 그래서 2만 4천 가지의 각종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들의, 제가 어저께 그랬지 않습니까? 이 유전자들의 그 구조, 유전자가
DNA의 무엇으로? 배열 순서입니다. DNA가 네 종류의 DNA가 있거든요. 그 네 종류의 DNA가 이렇게 조립이 돼서 착착착착 해서 이중 나선을 이렇게 이루는데 이 네 가지 각각 다른 DNA가 어떤 순서로 연결이 됐냐에 따라서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각 유전자의 고유파가 달라진다. 그래서 유전자도 하나의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양성자, 중성자, 뭐예요? 전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을 내고 있죠. 그 유전자가 내는 파장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뭐예요? 그 영파로 우리 뇌파가 생겨서 오는 파장과 같은 파장일 때 그 유전자만 어떻게 해요? 다 켜지게 되죠. 알겠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그래서 와이 부인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땅에 떨어진 씨앗 하나도 어떻게 해요? 싹이 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류를 보냈다. 네. 얼마나 확실합니까? 네.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visit 방문하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방문하시냐 하면은 죄인이 어떻게 해요?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랑하는 부모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해. 아빠 뉴스타트 세미나에 좀 와서 건강식 하고 그 자식은 이제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맨날 아파. 독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고 뭐 아버지가 보기에 막 이게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그 안타까움이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네 원수를 하나님의 뭐요? 안타까워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안돼. 아버지는 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꾸 그렇게 저 귀찮게 하시지 마세요. 그때 느끼는 마음이 분노, 진노. 이 자식아, 어찌 그렇게 죽으려 하느냐.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더 이상 아들을 뭐요? 찾아가서 귀찮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래서 그냥 마약하도록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마약하고 그렇게 살도록 어떻게 해요?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어버려 두사가 벌입니다. 벌의 진정한 정의는 선택의 자유 때문에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뭐요? 없어서. 그래,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네 선택하는 대로 뭐요? 살아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벌하시는 거예요. 자, 복수하고 닮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재해석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 그런데 내버려 둔다는 말은 그 뉘앙스가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좋은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버려 둔다는 건 뭐예요?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 잘못 번역된 겁니다. 저는 내버려 두사 이 번역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뒤져봤습니다. 영어 성경은 내버려 두사를 뭐라 그럴게요? gave them up. give them up.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뭐요? 두사. 로마서 1장에 1장 28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내어버려 둔다는 말은 gave them up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누구한테 준다는 말이야. give. 그렇죠? 그들을 준다.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NIV에서는 킹 제임스에서는 gave them up 이렇게 번역했는데 NIV에서는 gave them over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걸 한번 해 봅시다. 우리 두 아빠하고 딸하고 나와 봐. 딸이 큰 딸이 참 착하네. 강의도 잘 듣고. 자. 이 딸이 지금 현재 이상구는 사단. 이는 하나님 아버지. 이건 못된 딸. 아주 못됐어 지금. 그 지금 양쪽에서 뭐요? 끌어 안 끌어? 예, 이상구는 마약을 더 해, 술 먹어, 도적질도 하고, 그렇게 교회 나가면서 따분하게 뭐지?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아빠는 뭐요? 아니야, 내 딸아, 그럼 안 돼. 저쪽으로 하면 죽어. 드디어 이 딸이 뭐라 그래요? 선택의 자유 준다며.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아무래도 내가 아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한번 해봐. 선택의 자유 주신다고 그랬잖아. 해봐, 항의해봐. 해봐. 나를 보고. 좀 크게 해. 좀 귀찮게 하지 마요. 그래. 그럼 이 아빠가 그래 내가 맞지 선택의 자유를 준다 그랬지 땡기세요. 아, gave her over to Satan.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악에게 사망에게 뭐요 넘겨주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우리말 구약 성경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이시니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그것이 그러니 드디어 하나님이 일단은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악인이 가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뭐요? 공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 말미암아 악인은 뭐요? 드디어 혼나는 거야. 하나님 그걸 알지. 그러니까 자기가 잡고서 끌어올 수도 있었는데 끌어오지 못하고 났으니까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gave, 주었다. 저쪽 편으로 주었다. 결국 뭐요? 내가 벌 줬다. 이 말입니다. 결국 저 아이가 벌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놔줬기 때문이다. 그것이 I will punish. 여러분 그래서 이 참 예수 그게 이것이 예수의 마음 아닙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갑자기 생명의 빛이 어떻게 해요? 쫙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로교에 있을 때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장목사님이라. 이분이 참 제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안식일 교회로 개종을 하면서 참 배반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또 그때 잘 나가던 의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잡으려고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다 뿌리쳤어. 이쪽에 오면 별로 잘해준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붙잡으려고 잘해줬는지들 몰라요. 그 사람들 한번 우리는 이런 잘해주는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문화야, 그렇죠? 잡으려고 막.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랬네. 주제가 없어져 버렸어. 예? 예, 장목사님. 아유, 제가 이런 적은 잘 없는데. 예? 네벨. 예. 그래서 우리의 뉘앙스는 그래 죽어버려라 그래 이게 내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본래 뉘앙스는 할 수 없다. 지갈 길 가게 뭐요? 하자. 그러면서 눈물 짓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마약을 막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뭐예요? 죽을 병에 백혈병에 걸렸어. 백혈병에. 예. 걸려가지고 막 갑자기 코피를 쏟고 막 빈혈이 돼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응급으로 막 실려가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이 아빠가 뭐예요? 들었을 때 그때는 극악의 경우야. 그렇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아주 극악한 상황에 위기에 이제 처해서 이제 지금 이대로 죽으면 큰일이야. 그렇죠? 근데 초대는 안 받았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빠가 병원에 찾아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것이 비지트입니다. 그것이 방문이야. 주로 그때 방문하면은 죄인들은 거의 다 뭐요? 거의 다 거부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문이 마치 뭐요? 죄인을 죽이러 가는 방문으로 오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문하다는 말을 punish라는 말로 번역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말은 방문하다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번역 아닙니까? 예. 심각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것은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뭐예요? 노력이죠. 그래서 그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막 수혈을 받고 지금 막 죽느냐 사느냐 가서 아버지가 가서 돼요. 네가 이렇게 됐느냐? 이 아버지는 너를 아직도 뭐예요? 버리지 않는다. 기다리고 있다. 이제 아버지 말 듣지 그래. 그때 이 자식이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괜찮아. 그럼 구원이야. 네. 그거 하러 방문하시는데 주로 죄인들이 그 순간까지도 뭐예요? 아버지 가시려니까요.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아들이요. 하면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통곡 속에서 얘는 어떻게 돼요? 멸망합니다. 그것이 공의 아닙니까? 그래서 공의로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 죽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 마음대로만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 사랑은 물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저는 이 두 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 물에 행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이 새끼야 이거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물에 행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ve does not insist. Insist가 뭐예요? 주장하고 고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고집하지 않는다. 무엇을 고집하지 않는다? Love does not insist its own way. 자기의 길대로 방법대로 주장하시지 않는다. 네. 그것이 다 무엇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사랑이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 죄인은 죄를 짓고 멸망하는 겁니다. 예. 만약 하나님이 물에 이 강제로 하실 수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로 살려놓죠. 뭐. 예, 하실 수 있거든. 강제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미국의 그 라시에라 그 유명한 라시에라 세미나리에 그 김원일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개인적으로도 만나봤고 그런 분인데 한때 이 미국 그 가즈다에서 이 만민 구원론이 뭐예요?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한 3-4개월 동안 만민 구원론 가지고 막 했는데 그 만민구원론의 뭐요? 맨 앞장에 서신 분이 김원일 교수입니다. 김원일 교수가 만민구원론에 대하여 저도 김원일 교수하고 몇 번 자유게시판에서 몇 번 의견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데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는 게 시간을 굉장히 잡아먹더라고요. 이게 잘 올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수정하고 또 수정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막 글 한겨가지고 며칠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토론을 못하고 말았는데 김원일 교수의 주장은 이겁니다. 만민 구원,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신다.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선택의 자유를 줬냐? 이 선택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선택했냐? 그러므로 구원에도 선택이 뭐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론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는 뭐냐면은 그렇다. 당신만이 맞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선택을 물어볼 수가 뭐예요? 없어서 못 물어봤다. 그러나 만들고 나서는 뭐예요? 선택을 물어봐야 된다.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중이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흙으로 뭐예요? 돌아갈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민을 구원하실 수가 뭐예요? 없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그 선택의 자유를 포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 중에 그게 보석입니다. 네. 빛나는 어떤 신도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뭐예요? 주지 않고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방문하시다라는 말을 좀 더 이제 제가 지금 개요만 말씀드렸고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좀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기도.
심성을 주의 말씀 주님의 종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거룩한 품성의 뜨거운 숯불이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건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이심을 인하여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속한 가족과 교우들 모두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의 모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이제 말씀 주시는 우리 이 박사님에게 주님 더욱 은혜를 주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에 감동된 그 은혜대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